예,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 142만 명, 코로나 19전96% 회복이라는 기사예요. 지난해 동월 대비 47.5% 증가, 코로나 19 이후 월 기준 최고 회복률, 중국 관광객 39만 7천 명으로 최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최고로 관광객이 많아요. 그 나라의 관광객 1순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서 그래야 되겠죠. 상반기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770만 명.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5%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같은 달의 96%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월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9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25만 8천 명, 미국이 15만 2천 명, 대만이 14만 4천 명, 홍콩이 5만 4천 명 순이다. 미국과 대만은 2019년과 같은 달보다 각각 44%, 21.8% 더 많았다. 일본은 2019년 같은 달에 91% 수준으로 회복했고, 중국은 84% 수준으로 올라왔다. 올해 1월부터 6월 누적 방한객은 77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8%로 늘었다. 2019년 같은 기간 91% 회복했다. 중국이 222만 명, 일본이 143만 명, 대만이 68만 명, 미국이 64만 명 수로 많은 관광객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6월 방한객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국가는 134개국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22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같은 달에 89%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많이 나가서 해외 가서 돈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 누적 인원은 1,402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은 93% 수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한국 관광객이 1위인 것에 양쪽 나라에 다 제일 많은 관광객은 한국인이에요. 중국은 39만 7천으로 가장 많고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순입니다. 우리나라도 더욱 관광객 유치에만 힘을 쏟지 말고 관광 개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적인 관광 개발이 필요하고 또 문화체육부 그 장관들이 막 이렇게 나가서 해외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자체 내에서 많이 개발해야 돼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게 많은데 이게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9일자 기사.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 142만 명, 코로나 19전96% 회복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